정치 그만하시고 행정에 충실하시는 게 좋고요. 예. 정치하시려면 뭐 계속 뭐 말도 나오는데 아예 당대표 출마를 하시든가 예. 아니면 뭐 내년 총선 준비 위해서 빨리 지역구 정하시든가 그 대한민국의 공적인 예산과 조직을 활용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예.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. 본인이 검사인지 장관인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. 저번에도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돈봉투 만지는 소리다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발언 하고 싶다면 장관직 내려놓고 출마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. 그런 신통력 발휘하는 장관은 처음 봤습니다.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. 네.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?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너무 가벼워요.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.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.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. 장관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법 위에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인 건지.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.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입니다.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날 결정이고요.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.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.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,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.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확립된 법뿐입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.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이웃 복귀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를 성립되는 겁니다. 죄송한 표현을 하면 정말 가지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이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하는 걸로 그동안에 쭉 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도록 했는데 네.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가지 탄핵소추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그것이 혹시 장애가 생길까 봐서 본인들이 탄핵해놓고 그 모든 소추 막 과정도 전부 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의회 폭거다 입법 독주다 이런 표현은 부족한 것 같고요. 네. 다만 2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. 169석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? 국회를 그냥 민주당사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.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. 답정기소입니다.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당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.